지붕 위에 떡하니 재봉틀이 올라선 집. 비슷한 집들 사이로 독특한 외관을 자랑하는 집이 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내뿜는 시간의 깊이가 묵직하게 들어선 이곳이 바로 주인공의 집인데요. 마을 한가운데 마치 동화 속의 집처럼 독특한 감성을 자랑하는 오늘의 집 사람. 지금 만나봅니다. 대전 광역시에 위치한 박영근 씨의 집. 이른 아침부터 영근 씨가 부지런히 향한 곳은 집 옆에 위치한 비닐하우스입니다. 곰을 창고이면서 단순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영근 씨만의 아지트에서 오늘 할 일은? 나무 꽤나 만져본 그에게 설계도는 필요치 않습니다. 오, 바로 작업부터. 목표물을 매섭게 바라보는 그 순간에 오늘 할 작업이 정해지기 때문이죠. 한치의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착착 움직이는 영근 씨. 풀도 하나 안 그리시네요. 오케이. 그의 손에서 탄생하는 것은 무엇 하나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액자틀 하나도 말이죠. 못 쓰는 나무 그릇을 덧대니 평범함은 사라지고 예술적 감성이 더해졌습니다. 오. 세월이 묻어있는, 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런 빈티지나 이런 물건들을 좋아하게 됐어요. 옛것이 풍기는 멋을 사랑하는 박영근 씨. 그의 생활 공간에는 시간의 흔적이 느껴지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외형은 그냥 두고 내부만 제가 좋아하는 그 목가적으로 그렇게 새로 꾸몄습니다. 목가적으로 살고 싶었던 그가 가장 많이 신경 쓴 공간부터 살펴볼까요? 헛간이었어요. 그냥 창고로 쓰는 곳이었는데 이곳을 우리만의 공간, 차도 마시고 공부도 하고 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쓸모없이 방치되던 창고의 대변신. 쓰임새에 맞게 공간을 개조하는 일은 가족이 모두 함께 했는데요. 석가래와 같이 원래 있던 집의 틀은 해치지 않고 유지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얀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요. 여기가 옛날에 소를 키웠던 외양간 자리예요. 소는 집안의 큰 재산이었잖아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소를 대문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안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었죠. 지금은 소 대신에 박영근 씨가 애지중지 아끼는 귀한 빈티지 소품들이 가득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줄 알아서 모르는 거 플라이 낚싯대. 알죠? 네, 좀 빈티지스럽죠? 이렇게 원목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고기 보셨나요? 오, 저거 뭐였는데요? 보고 있자니 점점 빠져듭니다. 이런 재미 때문에 눈에 보이는 빈티지 소품마다 모으게 된 거라는데요. 아, 재밌네요. 오! 오!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들어가셨겠는데요? 그렇게 뭐 비싼 건 안 사요. 그 주로 선택의 기준은? 기준 X? 20년간 수입 가구를 접하며 점점 더 빈티지의 매력에 빠져들게 됐다는 박영근 씨. 세월의 흔적이 예쁘게 남은 가구들을 하나 둘 수집하다 보니 소품 가게까지 내게 됐습니다. 기술자가 만든 색상하고 세월이 만든 색상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확연하게 나요. 인위적으로 만든 색상하고 자연이 만든 색상은 달라요. 시간과 함께 손때가 묻어가며 이 물건들에게도 모두 저마다의 사연이 생겼겠죠? 상상을 해봅니다. 낡은 소품들만큼이나 그의 집도 특별합니다. 아파트에서 살며 나만의 집을 꿈꿨던 박영근 씨 가족은 40년 전 농가에 유행하던 오래된 집을 직접 개조하기 시작했는데요. 옛날 집이다 보니까 너무 거실이 작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 약간 한 평도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것도 아주 귀하기 때문에 그만큼 확장을 했어요. 버려진 나무들을 구해 가족이 힘을 합쳐 직접 증축했으니 이보다 더 귀한 공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 아날로그 방식의 라디오만. 곳곳에 소품이. 오래된 라디오만이 낼 수 있는 추억의 소리. 어렴풋이 옛 추억이 떠오릅니다. 진짜 작동이 되네요. 아까 그 선풍기처럼. 아는 친구들은 우리 집에 계속 여러 번 오려고 해서 못 오게 했어요. 왜요? 아우 집도 작은데 너무 자주 오니까. 아 이걸 구경하러? 거실 앞에는 서재 겸 아이들의 공부방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벽면을 칠판 페인트로 칠해서 소통의 장으로 꾸몄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공간 바로 이 다락인데요. 어느덧 20대 문턱에 닿아 있는 다 큰 청년이 됐지만 감수성을 키우며 놀았던 아지트의 시간은 멈춰 있습니다. 뭐 아이들도 좋아하고 집사람도 좋아하고 그 아이들도 나중에 알 거예요. 이 시절이 즐거웠다는 것을 아마 기억할 거예요. 6년 전 오래된 집을 직접 개조하면서 사실 아이들도 일손을 걷어붙였는데요. 함께 나무를 자르고 벽을 칠하며 가족 모두가 집과 하나가 됐습니다. 세월을 머금은 집과 물건들을 보면서 박영근 씨도 자연스레 삶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빈티지 소품들처럼 사람도 시간이 쌓이면서 점점 그 가치를 높여가는 존재라는 것을요. 바람이 조금 쌀쌀해진 오후, 박영근 씨가 보물창고에서 보물 하나를 들고 나옵니다. 달그락거리며 분주히 펼쳐내는 이것은 오래된 가스버너인데요. 열심히 압력을 넣고 와, 진짜 조그만 성냥불을 붙이면 작동 완료. 이야. 이제는 파는 곳도 없을 만큼 오래됐지만 이곳에서 아직 팔팔한 현역입니다. 라면이 끓여질까요? 저도 라면 생각났어요. 낡은 버너에는 촌스러운 빨간 주전자가 제격입니다. 딱이네요. 오래된 물건들로 고풍스럽게 끓여낸 차 한 잔이 완성되고 야. 가족과 함께 만든 거실에서 창밖을 보며 마시는 나른한 오후의 여유. 마치 조용한 산속 캠핑장에 와 있는 듯 머릿속 복잡한 잡념들도 사라집니다. 삶 중에 절반이다. 그동안 이 집을 가꾸면서 나의 많은 시간들이 투여됐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집에 또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천천히. 시간이 빚어낸 매력으로 가득 찬 박영근 씨의 빈티지 하우스였습니다.